안녕하세요. 저는 송준우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이스토 메르세데스 벤츠 GLK350인데요. 이 차를 먼저 옆이랑 앞을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다른 차들과 달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그래서 먼지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. 앞쪽을 보시면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적으로 엔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. 별로 색감이 별로 안 들어간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차인 것 같고요. 여기 앞에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차처럼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고요. 이차 여기 앞쪽을 보시면 유리라서 이쪽 핸들을 잡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요. 보시면 이게 지금 잘안 열리는데요. 이게 열어보시면 이 안쪽에 핸들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? 핸들에 아주 세련되게 다 보이도록 그려져 있고요. 제가 잠깐만 열어드리겠습니다. 열어보시면 계기판과 그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돼 있고요. 라디오가 하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퀴가 들어가면 핸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. 뒤트렁크를 열어보면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. 이게 아마 거의 좋은 점 같은데요. 뒷 공간이 넓다 보니까 짐도 많이 실수 있고 하도록 만들 것 같고요. 이 차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? 바로 뒷문이 열린다는 건데요. 이 뒷문이 열립니다.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잠깐만요. 이게 뒷문이 왜안 열리지? 3초만 기다려주십시오. 어쨌든 뒷문도 열리는데요. 이쪽, 그리고 안을 보시면 아주 세련되게 다 디자인되어 있고요. 밑에를 보시면 여기 Mercedes-Benz GLK350 Maestro라고 써 있습니다. 밑에도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. 마찬가지 서스펜션이 있는데요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